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715명 나와 이틀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.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 43명을 제외한 672명이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. 지역별로는 서울 193명, 경기 214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455명이 확진됐고 충북 32명 등 비수도권에서 217명이 나왔습니다. 코로나19로 26명이 또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007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.